드라마만큼 재미있는 만화 밤을 걷는 선비 카카오페이지에서 만나세요. 어찌 이 시신만 남겨놓으신 겁니까? 세손이 음란사생임을 밝힐 때에 맞춰 내 숙빈을 깨울 것이다. 그리하면 그 누구도 세손의 말이 거짓이라 반박할 수 없겠지. 내 피를 먹이면 잠시간은 혈이 돌아 살아날 것이다. 백성들도 흡혈귀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되겠지. 해에 타들어가 재로 변하는 모습까지 말이다. 나진이 귀가 기운을 감지한다 해도 직접 나서지는 못할 것입니다. 그러한 후에 내 세손에게 알릴 것이다. 내가 그자와 같은 뜻을 품고 있음을 말이다.